박물관 가수가 쇼케이스를 한다고 이렇게 이런 시간부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11년 만인데요. 지금 나름 이렇게 좀 굉장히 긴장도 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. 내 사랑 내 곁에 들으면 한 잔 두 잔 또 꺾어 내 맘속에 단 한 사람. 예전에 했던 노래들보다는 마찬가지로 훨씬 더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고 예전에 제가 하던 음악들은 아무래도 좀 매니아 쪽의 음악이었는데 이번 노래는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이게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덤담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. 사랑이 뭔데 날 울려요. 에서 벗어나는 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숨은 곳에서 이렇게 많이 라이브 할 거고요. 그런데 기회가 되지 못해서 무대에 서고 싶은데 서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정말 좋은 음악하는 친구들을 무대에 세우고 싶은 일도 하고 싶고 사랑 사랑